페이스북이 올 1분기 매출 150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한 결과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로 149억 1,2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고 매출은 모바일 광고가 139억 달러로 전체 광고 매출의 93%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나 증가해 모바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광고 채널인 페이스북 패밀리 앱 스토리 광고의 경우 현재 300만 명의 광고주가 페이스북과 메신저,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기능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매월 약 27억 명이 페이스북과 패밀리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 21억 명 이상이 매일 페이스북 패밀리 앱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활동 이용자 수는 1분기 기준 23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일 활동 이용자 수는 15억 6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벌금이 기다리고 있어 순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페이스북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을 부과할 것에 대비해 30억 달러를 비용으로 책정해뒀다고 밝혔습니다.